아모레퍼시픽 매수 가격은 17만 3천 원이에요. 비중은 70%.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. 자, 17만 3천 원이면 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. 이 급락하기 직전의 가격이고요. 이때는 이제 어닝쇼크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이 12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건 정말 많이 떨어진 거고요. 다만 이게 왜 70%를 그때 사셨을까요? 만약에 70%까지 사지 않았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 단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. 근데 이거 기회조차 없어요. 70%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추가 매수해도 단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. 이거는 이번에 저점 한번 잡았잖아요.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화장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실적도 분명히 일시적인 어떤 실적 우려가 있지만 결국은 화장품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적 때문에 쇼크가 실적 우려 때문에 빠졌다? 이거 너무 심하게 빠진 거라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다만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일단 위쪽으로는요 17만 원까지 먼저 보시고요. 17만 원까지 왔다면 저는 17만 3천 원, 18만 원까지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 다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. 뭐 목표 가격은 일단 매수가 회복되면은 정리하겠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.